자, 그래서 3과의 further reading. 여러분들 뭐 further reading 파트 항상 시험 범위에 들어가니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소제목이 있고요. Burnt bread. 타버린 빵이죠. 오케이. Former Indian President Dr. Abdul Karmar's story 인가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former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Former. Former의 뜻은 이전의. 이런 뜻입니다. 이전의. 전임의. 이런 뜻이고요. 뭐전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표현할 때 쓰는 겁니다. former. former에 대해서 추가적인 거더 말씀드릴 게좀 있는데요. 그건 뭐냐 하면요. former는 이런 이전의 전임의란 뜻이니까 품사는 형용사겠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형용사는 두 가지 방법으로 다 쓰일 수 있습니다. 뭐 happy 가장 대표적인 형용사 happy를 가지고 잠깐 설명드리면요. happy는 happy 뭐 간단한 happy boy 이렇게도 쓰이고요. 그 다음에 the boy is happy 이거 두 가지 방법으로 모두 쓰이는데 이제 여러분들 고등학생이니까 형용사가 요렇게 사용되는 걸 보고 한정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boy라는 명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어떤 boy 행복한 boy 그리고 이렇게 비동사 같은 거와 함께 사용돼서 동사가 되면 여러분들 뭐 국어 문법에서 서술어라는 거 알죠? 서술어. 서술어라는 게 요런 부분들 뭐뭐 했다 이런 식으로 하는 부분을 국어 문법의 서술어라고 그러기 때문에 요렇게 사용된 형용사를 보고는 서술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일반적으로 형용사는 이렇게 명사를 꾸며주는 한정적 용법과 그리고 이렇게 비동사와 합쳐져서 어떻다를 만들어주는 서술적 용법으로 다 쓰일 수 있는데 그런데 이 former는 그런 형용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former 같은 경우에는 얘는 어떻게만 쓰이냐면 얘는 한정적으로밖에 못 쓰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앞에 뭐 예를 들어서 he is former 해서 그는 전임자다 이런 표현은 안 된단 말이에요. 얘는 항상 한정적으로만 쓰여서 명사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로밖에 쓰이지 못합니다. 뭐 그런 형용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뭐 보여주면 뭐 alive 같은 게 대표적인데요. alive는 여기에 former하고 좀 반대되는 녀석이에요. 그다음에 뭐 outdoor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뭐 일단 outdoor 이게 지금 former하고 같기 때문에 얘를 먼저 설명하면 여러분도 outdoors 스포츠 이런 표현은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어떤 스포츠? 실외 운동이라는 뜻이죠. 근데 아웃도어를 가지고 뭐더 스포츠 이즈 아웃도어 이런 식으로는 못 써요. 그러니까 지금 얘는 포머하고 같은 형용사란 말이에요.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밖에 못 하는 겁니다. 반대로 alive 같은 경우에는 살아있는 이란 뜻인데 뭐 틀린 문장은 지워버리기 이런 식으로 못 쓴다는 얘기고요. 반대로 alive는 살아있는 이라는 형용사인데요. 얘는 어떻게밖에 못 쓰냐면요. 얘는 거꾸로 이렇게밖에 못 씁니다. 얘는 항상 동사가 되고 싶어하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물고기라는 얘기를 하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녀석은 서술적으로만 쓰이는 형용사라 그러고요. 이런 녀석을 보고는 한정적으로만 쓰이는 형용사라고 하고요. former가 한정적으로만 쓰여서 이렇게 여기 지금 president를 꾸며주고 있죠. 전 의장 뭐 이런 식이죠. 요렇게만 쓰인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학교에서 한정적이니 서술적이니 이런 얘기 나오면 아 그런 얘기 하는 거구나. 학원에서 들어본 적이 있다. 이런 뜻이고요. 좀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왔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그 다음 문장 끊어 읽게 보면, 언제, one evening에, 누가 뭐 했다. My mother가 prepared 하셨다. What? dinner를, 왜? for the family. 그 다음에,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after a long hard day's work. 뭐 이거 어디서 봤던 거하고 되게 비슷하다. 그쵸? 그래서 어느 저녁 때 어머니께서 준비하셨는데, 저녁 식사를 준비하셨죠. 누구를 위한 저녁 식사냐면, for the family를 위한, 가족을 위한. 언제? 길고 힘든 하루 일이 끝난 후에. 그러니까 뭐, 요런 문장을 통해서 내용적인 게, 뭐, 문법적으로는 크게 어려운 건 없고요. 뭐, 내용적으로는 어머니께서 분명히 어떤 상태였겠다? 매우
뭐 영어로 하면 뭐 tired 하고 비슷한 말. 엄마가 어떠셨다? exhausted 하셨겠죠. tired 하고 같은 뜻입니다. 엄마께서 매우 지친 상태였을 거다. tired, exhausted 같은 말이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엄마가 막 이제 뭐 되게 힘드시겠죠. 힘든 상태에 그래도 뭐 그런 걸 무릅쓰고 저녁 식사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my mother가 placed 하셨다. 무엇을? A vegetable dish and burnt bread를 어디다가 on the table. 오케이. place의 뜻이 뭐 put의 뜻이죠. 놓다, 두다 이런 뜻이죠. 오케이. 뭐 이외에도 뭐 바꿔 쓸수 있는 건 lay의 과거요. laid 같은 것도 되겠죠. 뭐 placed, put 뭐이 laid는 lay의 과거형입니다. 놓다, 두다란 뜻의 같은 말들을 쭉 써본 거예요. She placed, she put, she laid, 누웠다, vegetable dish and burnt bread. 그래서 채소 뭐 음식이겠죠. 채소로 만든 음식과 그리고 탄 빵을 on the table 탁자 위에 두셨다. 예, 뭐 얘는 괜찮아요, 그렇죠? 근데 얘는 이제 burnt bread면 별로 좋지 않은 거죠. 빵을 태우셨어요. 됐습니까? 예, 힘들어서 뭐 잠깐 조셨을 수도 있고 어쨌든 빵이 타버렸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I was waiting to see if my father would say something about the burnt bread. 그래서 내가 뭐 하고 있었다? 기다리고 있었죠? 뭐 하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 살펴보기 위해서. 뭐를 살펴보기 위해서? If my father would say something, 아버지께서 어떤 말을 하실지 아닐지를, 뭐에 대해서? About the burnt bread, 탄 빵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say something 하실지 아닐지를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일단 뭐몇 가지 문법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뭐 요런 거 정도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조금 더 얘기하라 그러면 뭐 얘하고 서로 맞아 들어가야 된다. 요런 문법적인 게 보입니다. 자, 일단 I was waiting의 뜻은 이런 걸 보고 문법적으로 과거 진행형이라 하죠. 나는 기다리는 중이었었다. To see if my father would say something. 아버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지 아닐지를. 뭐에 대해서? About the burnt bread. 타버린 빵에 대해서. 뭐 이런 거고요. 여기에 이제 was하고, 요거부터 먼저 하면 was하고 would를 보고 뭐라 그런다? 시제일치라 그러죠. 시제일치.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과거 진행형이니까 여기에 당연히 어떤 형태 쓸 수는 없다. 이런 형태 쓸 수는 없는 거죠. 윌의 과거형인 우드를 써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to see 부분은 to 부정사에 대한 얘기죠. to 부정사는 여기서는 뭐뭐 하기 위하여란 뜻으로 의도를 나타내고 있죠. 내가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는데 기다리고 있었던 의도죠. 살펴보기 위하여죠. 뭐뭐 하기 위하여 이걸 보고 의도를 나타내는 to 부정사의 부사적용법이라고 하고 이 경우에만 여기에다가 뭘쓸수 있다? 뭐뭐 하기 위하여라는 경우에만 in order를 쓸수 있다 했죠. I was waiting in order to see. 그 다음에 if는 여기 if 뭐 얘기했었죠. 두 가지 또는 뭐세 가지라고 할 수도 있는데 뭐첫 번째 뭐뭐 만약 뭐뭐인지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 뭐뭐인지 아닌지란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뭐로 바꿔 쓸수 있는 if다? whether로 바꿔 쓸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됐습니까? 뭐뭐일지 아닐지 아버지께서 말할지 아닐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이런 뜻이 된 거죠. 뭔가를 뭐에 대해서 about the burnt bread 타버린 빵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실지 아닐지 살펴보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다. 아, 분명히 이거 타버린 빵에 대해서 아빠가 뭔가 불평하실 것 같아 뭐 이런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얘가 자꾸 삑삑거리네. 좀 조용히 좀 있어야 돼. 그래서 정리해보면 여기 과거 진행형이니까 여기에 시제를 일치하기 위해서 will 쓰면 안 되고 would 시제일치라는 문법이고요. 그 다음에 살펴보기 위하여니까 see는 다른 형태가 안 되고 뭐 ing라든지 원형이라든지 과거형 뭐 see라든지 seeing이라든지 이런 거안 되고 to see 또는 in order to see가 된다 했고요. 인지 아닌지니까 여기에 if 또는 whether를 쓸수 있고 만약이란 뜻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나는 기다리고 있었다 뭐 이렇게 있죠. I was waiting 됐습니까? 그래서 뭐 하기 위하여 알아보기 위하여 to see로 처리했죠. I was waiting to see.
아버지께서 무슨 말을 할지 아닐지 if my father would say something about the burnt bread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네, 뭐 어떤 것 이런 말이 여기 들어있죠. 네, 어떤 것을 말씀하실지 아닐지를 뭐뭐인지 아닌지는 여부라고 하는 거겠죠. 할지 아닐지 if my father would say something about the burnt bread 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하나 보이네요. 뭐 이거 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부분도 as usual. 그 다음에 뭐 요거 얘 형태는 왜 이 형태니? 그 다음에 요런 부분들. 자, to my surprise 옆에 있듯이 해석이 내가 놀라게도 이 말이죠. 내가 놀라게도 내가 라는 말은 없지만 to my surprise는 내가 놀라게도 라는 뜻이고요. 자, 이거는 to one's surprise에서 어떤 감정을 표현하는 거랍니다. 내가 놀라게도 to my surprise 이런 식으로 뭐 그가 놀라게도 뭐 to his surprise, 뭐 to her surprise 이런 거니까 이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표현했나요? to my surprise 이거 뭐 나의 놀라움에게 이런 게 아니고요. 내가 놀라게도 라는 표현이라는 거 통째로 다 알아주시고 to one's surprise 라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병렬구조 얘기하면 이제 병렬구조 여기에 end가 있는 거죠. end가 있고 my father just enjoyed의 동사 1번이고요. 시제가 과거니까 enjoyed가 과거형 했으니까 여기에 my father가 생략됐죠. my father 두 번째 동사인 s도 똑같은 enjoyed하고 똑같이 과거형인 거죠. 그래서 뭐 병렬구조 end를 기준으로 아버지께서 즐기셨고 그리고 나한테 물어보셨다. 그래서 enjoyed의 형태를 따라서 asked의 형태도 다른 형태는 안 된다는 거. 아버지께서 즐기셨고 빵을 뭐 맛있게 드셨고 그리고 나한테 물어보셨다. 이렇게 되는 병렬 구조고요. 여기는 my father가 생략됐으니까 my father enjoyed and my father asked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s usual 평소처럼이란 뜻이죠. 평소처럼 평소와 똑같이 라는 뜻입니다. as usual 평소와 똑같이 뭐 평소처럼이란 표현은 어떻게 한다는 거 내가 놀라게도 라는 표현 어떻게 하는지 평소처럼이라는 표현 어떻게 하는지 to my surprise as usual 그 다음에 how school was 여기에 이제 school은 여기에 or라든지 더 같은 관사가 다 없어요. 그럼 이거는 학교란 뜻으로 쓰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학교가 아니고 이거는 학업이란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어나 더가 붙으면 데스크, 체어처럼 어떤 물건을 얘기하는 거죠. a desk, a chair. 근데 love 이런 거 사랑이란 뜻일 때 a love이라고 하지 않죠. 그쵸? 이게 사랑이란 뜻일 땐 추상명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사를 붙이지 않죠. 똑같이 관사가 지금 없어요. 그럼 이게 학교가 아니고 무슨 뜻으로 쓰였다? 어떤 개념적 단어인 학업이란 뜻으로 해석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라든지 더가 없는 거예요. 학업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공부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이런 뜻입니다. 학교가 어떤지가 아니고요. 공부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그래서 일단 여기에 어가 없는 이유 어나 더가 없는 이유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부분에 숨어있는 문법은 이게 뭐다? 간접 의문문이죠. 아버지께서 직접 나한테 물어볼 때는 How is school? 이라고 물었겠죠. 요즘 뭐 공부하는 건 좀 어때? How is it? 이렇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be 동사가 원래는 요렇게 와야지 직접 묻는 말이 되죠. How are you? 하듯이. 근데 그게 아니고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왔단 말은 의문문의 어순이 아니고 평서문의 어순이 되었고 원래 직접 물어볼 때는 의문문의 어순이었던 게 이게 만약에 쌍따옴표 안에 있었다면 and my father asked me how is school 하고 물음표 붙일 텐데 그게 아니고 물음표가 없어지는 걸 보고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고 간접 의문문은 was it의 어순이 아니고 it was 그래서 이 부분 어순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to my surprise 내가 놀라게도 그리고 참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밑줄 그어서 선생님이 요거랑 바꿔 쓸 수 있는 게 뭔지를 수업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놀라게도 라는 말은
의외로라든지 기대와는 달리 이런 뜻으로 바꿔 쓸수 있으니까 얘는 바꿔 쓸수 있는 게 to my surprise 대신 쓸수 있는 게 뭐냐 하면 unexpectedly 하고 왔습니다. unexpectedly 기대한 것과는 달리 unexpectedly my father just enjoyed the bread as usual and asked me how school was. To my surprise에 대해서는 다양한 것들을 학교 선생님들이 설명하실 수 있으니까 뭐 이거 말고도 설명할 거는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 설명할 때잘 들어보시고 뭐 소수형으로도 종종 뭐 많이는 아니지만 종종 출제되니까 to one's surprise라는 표현 알아두시고요. 같은 말은 뭐 제가 알려드린 건 unexpectedly였습니다. 기대와는 다르게. 그러니까 이제 unexpectedly 이거 잠깐 보면 이제 expect라는 단어가 있어요. expect 기대하다라는 뜻이죠. 기대하다. 이게 기대하다라는 뜻인데 여기에 이렇게 하면 부사가 된 거고요. 뭐 기대 이건 기대했던 것처럼 이런 뜻이고요. 반대말 만들어야 되니까 반대말 만드는 방법은 뭐 happy, unhappy 하듯이 lucky, unlucky 하듯이 un 붙여서 기대와는 달리 기대했던 것처럼 expectedly 기대와는 다르게 unexpectedly다. 그 다음에 as usually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요. 평소처럼 이란 뜻이다. 그 다음에 as의 형태가 왜 저렇다라는 거. 예, 그래서 바로 한번 익혀보면 이게 뭐였더라? To my surprise죠. To my surprise, my father just enjoyed the bread. 평소처럼이 뭐였더라? As usual. And asked me 나한테 물어보셨다. 그 다음에 학업이 어땠는지 이거 간접 의문이라 했죠. How school was 어순 주의하라 했습니다. How was it이 아니고 how it was의 어순을 사용하셔야 되겠다. 뭐 as usual, to my surprise 그런 얘기. 그 다음에 요거 as 뜨고 그 다음에 enjoyed 둘다 1번 동사가 과거니까 2번 동사도 과거로 하셔야 되겠다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I do not remember what I told him that night 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뭐 하지 못한다? 이해를, 아, 뭐야, 기억을 못하고 있죠. 그니까 What I told him. 그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그날 밤에. 저녁 먹을 때 아빠한테 무슨 말을 했는지는 기억나지 못한다. 이렇게 언제 기억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까? 현재 기억이 안 난다고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아, 내가 말씀드렸던 건 언제야? 과거죠. 과거에 무슨 말씀을 드렸는지 난 기억하지 못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뭐 요즘 뭐 학업이 어때? 공부하는 거 어때? 라고 물었는데 내가 뭐 어때요? 라고 얘기한 건 전혀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한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설명할 거는 여기 내가 방금 설명한 거 여기는 현재 시제인데 왜 여기는 과거 시제인지를 얘기한 거예요. 기억 못하는 건 현재인데 내가 말했던 건 과거니까. 시제일치란 똑같이 시제를 맞춰주는 게 아니고요. 말이 되도록 정리해주는 걸 보고 시제일치란다 했어요. 기억 못하는 게 현재 기억 못하는 거고요. 말했던 건 과거니까. 여기에 현재인데 여기 왜 과거야? 이거 텔로 바꿔야 돼.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요거하고 요거하고 문법적으로 똑같죠? 요거하고 요거하고 똑같죠? 됐습니까? 얘도 뭐다? 얘도 간접 의문이죠. 내가 무슨 말을 했었는지. 그러니까 이것도 또 뭐주의다? 어순주의죠, 어순주의. 어떻게 돼 있으면 안 된다? What did I tell him? 이라고 돼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무슨 말 했었지? 라고 직접 물어보면, What did I tell him? 이렇게 물어보겠죠. 내가 무슨 말 했었지? What did I tell him?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에서 말씀드린 건 이거 이 자리에 뭐 써놓고 속이는 경우 많죠. 대 써놓고 속이는 경우 많은데 안 됩니다. 맞습니까?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 못한다라니까 이게 대시 올 자리가 아니죠. 맞습니까? 당연히 what이 와줘야 되겠다. 됐습니까? 이 자리에 대 써놓고 낚을라 그러면 내가 안 속는다라고 속지 마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것들 살펴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면 뭐 그날 밤 내가 그에게 말했던 것이 기억나지 않는다. 여기 지금 이제 마치 여기에 해석은 What I told him이 뭐인 것처럼 해석해놨냐면요. 이게
그 what이 의문사인 경우하고 뭐야 그 관계사인 경우가 있는데 얘는 마치 관계사인 것처럼 해석해 놨어. 근데 이거 관계사 아닙니다. 관계사 아니에요. 자, 내가 지금 무슨 얘기하느냐? 자, 얘 대신에 the thing that으로 바꿔 쓸수 있냐 없냐라고 물어보면 바꿔 쓸수 없어요, 이건. 왜냐하면 얘가 만약에 관계대명사 what이면 the thing that으로 바꿔 쓸수 있겠죠. 근데 얘는 관계대명사가 아니야. 내가 무슨 말 했었지?를 기억 못한답니다. 그래서 얘는 the thing that으로 못 바꿨습니다. 혹시 뭐 that도 안 되겠지만 뭐도 안 된다? the thing that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왜냐하면 관계대명사 what이 아니고 the thing which, the thing that 안 됩니다. what만 가능해. 무슨 말을 했었는지 기억 못하겠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던 건, 여기에 기억나지 않는 건 무슨 시제고, 말했던 건 무슨 시제다, 라는 거 이런 거 말했어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 어순을 주의, 요 부분의 표현에 어순을 주의하라. 그래서 I don't remember죠. I don't remember. 그 다음에 여기에 내가 무슨 말 했었는지, what I told him that night. 이렇게 돼 있죠. 됐습니까? I don't remember what I told him that night. 그 부분, 자, 중요한 접속부사 하나 떴죠. However, 됐습니까? 무슨 말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그러나, I remember I heard my mother saying sorry to my father for the burnt bread. 오케이. 그래서, 뭐, 중요하게 설명할 거, 뭐, 일단, however. 그 다음에, 얘는 무슨 시제인데, 얘는 무슨 시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 뭔 일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얘는 왜이 꼬라지냐라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나 나는 무슨 시제 기억한다? 현재 기억난단 말이죠. 지금 기억나. 그래서 내가 언제 들었던 걸? 과거에 들었던 게 지금 기억난다. 위에 문장이랑 똑같죠. 기억 안 나는데 기억은 지금 안 나고 과거에 무슨 말 했는지 지금 기억 안날수 있죠. 하지만 과거에 들었던 걸 지금 기억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얘는 현재인데 얘는 왜 과거지? 시제일치 아닌 거 아니야? 아니란 말이죠. 시제일치 맞는 겁니다. 현재 시제, 현재 과거에 들었던 게 기억날 수가 있으니까 여기는 현재 시제, 여기는 과거 시제. hold는 did가 들어가 있는 형태죠. 과거형. here의 3단 변신, here, heard의 과거 시제고요. 그 다음에 얘가 왜이 꼬라지로 생겼냐 하면 여기에 해당되는 문법이 바로 뭡니까? 얘가 무슨 동사고? 지각 동사죠. 그렇죠? 그래서 누가 뭐뭐 하는 것을 듣다라는 표현, 누가 뭐뭐 하는 것을 듣다라는 표현 어떻게 할수 있다? heard. 그다음에 여기에 목적어가 왔죠. 그다음에 여기에 동사 형태 saying도 되고 뭐도 된다. say도 되죠. 그래서 I heard my mother saying도 되고 I heard my mother say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say가 어떤 형태로 들어갈 수 있다? 이 형태도 되고 ing 형태도 되고 동사 원형도 되는데 여기에 to 붙인 거 이런 건안 되죠. 그 다음에 뭐 여기에 시제 일치시킨답시고 hold가 과거니까 아 여기도 said일 거다. 이딴 거다안 돼요. 그러니까 나는 말씀하시는 어머니의 말씀을 들었다. 그래서 현재 분사나 현재 분사 ing 붙인 걸 현재 분사라죠. 현재 분사나 또는 동사 원형으로서 이 자리에 say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지각 동사 뒤에 자, 지금 설명하는 게 여러분들 중학교 때뭘 배웠던 거 얘기하는 거냐면요. 이런 표현들이 다 가능한단 말이에요. 근데 자, 지금 쓴게 전부 다 어떤 문법 할때 배운 거냐면 전부 다 오형식이라는 거할때 배웠던 겁니다. 오형식.
먼저 중2 때 배웠던 거 요거부터 먼저 하면요. 누가 다? I가 wanted 했죠. 목적어 him. 그 다음에 그 건물에 들어가는 거 to enter the building. I wanted him. 그래서 want a 그리고 얘가 할 행동을 to 부정사로 이렇게 하는 게 얘가 거의 모든 동사가 다 이런 형태로 한다라고 중2 때 배웠었어요. 그니까 근데 이렇게 가르쳐 주고 나서 중3 때 갑자기 뭐라 그러냐면요. 이런 표현은 어떻게 해야 되냐. 아이가 뭐 했다? so 했다. 그러면서 얘를 보고 지각동사라 했어요. 해놓고 이렇게 to enter the building 이렇게 하면 틀렸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얘 지각동사니까 얘는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건물에 들어가고 있는 글을 볼 수도 있으니까 I saw him은 him인데 뭐하고 있는 entering the 이렇게 하든지. 그러니까 얘를 보고 지각동사의 5형식에서 얘가 이 행동을 한다면 동사의 원형 또는 현재분사 뭐뭐 하고 있는 중인 이란 형태 두 가지 형태가 되지 어떤 형태로 하면 안 된다 이런 형태로 하면 안 되대. 또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지각동사의 5형식이라면서 배웠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보고는 뭐라고 배웠냐면 이건 사역동사죠. 사역동사. 그래서 I가 뭐 했다? had 했다. make have let 이런 것들이 시키다죠. I had him enter the 마찬가지로 이런 형태 안 되고요. 그니까 그 다음에 얘는 이 형태도 안 돼요. 얘를 쓰면 들어가고 있는 글을 시켰다는데 들어가고 있는 중인데 왜 시킵니까? 시킬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얘는 이 형태만 가능하다 라는 문법에서 얘의 형태가 말하고 있는 엄마의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요. 지금 ing 형태 현재분사에서 말씀하시는 어머니의 얘기를 들었다의 형태를 취한 거고요. say를 써도 되는데 to say나 다른 형태대로 안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쭉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however에 대해서 이제 슬슬 좀 확장해보면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뭐다? 일단 여러분들 만약에 중1이면 but이 된다라고 얘기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이 자리에 however 대신에 yet이라든지 while 이런 것도 올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yet은 벌써 아니면 아직 아니다 이런 뜻으로 만나봤죠. 근데 얘가 그러나 라는 뜻도 있단 말입니다. while도 마찬가지 뭐뭐 하는 동안 이란 뜻도 있지만 지금처럼 그러나 라는 뜻으로 however 자리에 대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뭐 moreover라든지 뭐 besides라든지 뭐 이런 뭐 다른 것들 뭐 therefore 이런 엉뚱한 것들 끼워 넣어 있으면 틀렸다는 거 아셔야 되겠죠. 그러나 라는 의미가 전달될 수 있는 어떤 단어가 와줘야 할 테니까. 됐습니까? 근데 밑에 이건 뭐야? 넌 누구니? 아 이건 뭐야? 포항 수다방?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얘기했던 것들 쭉 보면 뭐 이게 however인데 그 외에 while이나 yet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겠고요. 그래서 뭐 나는 이란 말 여기 있죠. 나는 누가 뭐뭐 하는 나는 기억한다죠. 아참 그리고 한 가지 빼먹었네. 자 여기에 이 뒤에 완벽한 문장이죠. 그러니까 여기 뭐가 생략됐다? 겁 만드는 that이 생략됐죠. 이 자리에 what 같은 게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여기에 선택할 수 있는 건 that과 생략입니다. which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내가 기억한다라는 것 뒤에 완벽한 문장이 목적으로 사용됐죠. 그래서 that 또는 that 또는 생략 두 가지가 가능하고 나머지 뭐 which나 뭐 what이나 이딴 건 다 안 됩니다. 그니까 위에는 what이 들어가야만 되는 거 얘기했고요. 밑에는 that이 들어가거나 생략돼야 되는 거 얘기했습니다. 각각 이유가 있어요. 무슨 말씀을 드렸는지 기억하지 못한다니까 여기는 what인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라라라라라 나는 엄마가 뭐 탐방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뭐 사과한 걸 들었다가 완벽한 문장이죠. 어디 하나 빠질 데 없는 완벽한 문장을 겉만들어야 되니까 되시고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들었다 맞아. 들었다라는 거 그래서 I remember that I heard. remember는 현재 들었던 건 과거니까 hear 말고 과거. I remember that I heard
My mother. My mother는 my mother인데 뭐하고 있는? Saying sorry to my father for the burnt bread.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 문장. More importantly, I clearly remember him saying, Honey, I love burnt bread.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셨네요. 됐습니까? 뭐 여기서는 뭐 이런 것들의 형태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겠죠. 뭐 얘는 왜 이렇게 생겼니? 이렇게 생겼니? 얘는 왜 이렇게 생겼니? 됐습니까? 자 일단 more importantly의 전체적인 뜻은 더 중요하게라는 어찌죠 어찌. 어찌니까 여기에 more important 하면 안 되겠습니다. 더 중요하게도 말이죠. 더 중요하게는 그 다음에 얘가 clearly의 뜻이 뭐 여러분들 clear가 깨끗한 이란 뜻으로만 생각하고 계시면 안 돼요. 명확 clear 요까지 clear의 뜻은 명확한 명백한 확실한인데 지금은 형용사 형태가 아니고 부사 형태 내가 어찌 뭐한다? 명확하게 기억한다 라는 뜻이죠. 내가 명확하게니까 어찌 시의 형태를 써야 된다는 거 I clearly remember가 아니고 I clearly 하게 remember 한다. 나는 좀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다. 계속해서 시제는 현재입니다. 내가 지금도 명확히 기억난다. 자, 그 다음에 얘가 왜 이렇게 생겼냐 라는 걸 설명할 차례인데 지금 이 부분의 해석이 뭐냐면 뭐뭐 하는 A를 기억, 뭐뭐 하는, 뭐뭐 하고 있었던 A를 기억한다.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뭐뭐 하고 있는 A를 기억한다라는 표현을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되겠다? Remember A, 그 다음에 이런 형태를 가지면 되겠죠. 뭐뭐 하고 있는 A를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뭐 나는 뭐 노래하고 있는 너를 기억한다. I remember 누구, you. You는 you인데 뭐 하고 있는 you를 기억한다고요?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는 거죠. 난 노래하고 있었던 너를 기억하고 있어 이 말이고요. 뭐 싱잉 이상하게 써놨네. 자 그럼 여기에 뭐가 생겼댔냐. 여기에는 뭐 너는 넌데 뭐하고 있는 중이었던 노래를 부르고 있는 중이었던 너잖아. 그럼 여기 생겼댄 말은 이런 게 생겼댄 거죠.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관계대명사라는 건 어떤 시의 덩어리를 만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너는 넌데 뭐하고 있는 중이었던 노래를 부르고 있는 중이었던 너를 기억한다. 언제 노래하고 있었는데? 과거에 노래하고 있었는데 언제 기억난다? 지금 기억난다 라고 한 거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녀석은 빼박 이 형태라는 거 아까 전에는 saying도 되고 say도 된다 그랬어. 근데 얘는 다른 형태는 다 한대.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여기에 뭔 얘기하고 있냐면요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아빠가 명확하게 기억난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여기는 뭐가 생겼다? Who was, that was가 생겼습니다. 됐습니까? I clearly remember saying Honey, I love burnt bread. 뭐 Honey는 뭐 와이프 부르는 거죠. 자기 아내 보고 좀 아내를 좀 사랑스럽게 아내나 남편을 사랑스럽게 부르는 게 Honey, I love burnt bread. 자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돼 있는데요 더 중요하게도 어찌시 라는 거 했어요. 그래서 more important가 아니고 more importantly 였고요 그 다음에 나는 명확하게 기억한다 이러고 있죠. 그래서 I clear가 아니고 clearly remember him 하고 이 형태 뭐가 돼야 된다? saying이 된다 했어요. I clearly remember him saying.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뭐 later that night, before I went to bed, I asked my father if he had really liked the burnt bread. 뭐 저랑 수업 좀 해보셨으니까 어디에 형광펜 칠할지는 아실 거고요. 일단 뭐 요거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요거 얘기해야 되겠죠. 그럼 head light 얘기하려 그러면 얘랑 비교해야 되겠죠. 얘랑도 비교하고요. 그래서 later that night 뭐 그날 밤 시간이 흐른 이후에 뭐 later는 나중에 그 후에 이런 뜻이죠. 그래서 뭐
저녁 먹고 나서 시간이 흐른 후에 이런 표현 하고 싶으니까 later than night 라는 표현을 썼고요. Before I went to bed, 내가 자러 가기 전에 I asked my father, 아빠한테 여쭤보았다. If he had really liked the burnt bread. 여기 he는 뭐 my father 대신 왔겠죠. 아빠가 정말로 그 탄빵이 마음에 들었었는지 아닌지를 물어봤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 얘들부터 먼저 얘기하면 각각 동사가 왜 이렇게 생겼냐. 얘는 이제 head 플러스 pp죠. 그래서 자러 갔던 거 과거로 표현했죠. 물어봤던 거 자러 가던 거랑 동시에 한 거니까 이거 똑같이 과거로 표현했죠. 근데 여기에 아빠가 빵이 마음에 들었는지 아닌지는 내가 자러 가는 거구나 아빠한테 물어보는 것보다 더 과거에 일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아까 전에 이거 later than night이 시간이 흐른 이후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저녁 먹을 때는 자러 갈 때 또는 내가 아빠한테 물어볼 때보다 뭐기 때문에 더 과거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head 플러스 pp에 뭘 썼다? 대과거의 형태를 썼죠. 그러니까 아빠가 대과거에 내가 자러 가거나 또는 물어보던 그 시점보다 더 이전에 정말 마음에 들었는지 아닌지를 물어봤다 하려니까 얘는 빼박 head 플러스 pp를 쓰셔야 되겠죠. 그 다음 뭐 if에 대해서는 아까랑 똑같은 인지 아닌지니까 얘는 whether로 바꿔 쓸 수 있겠다. whether father had really liked the burnt bread or not. 됐습니까?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기에 자러 가다가 보이고요. 자러 가다, 그 다음에 물어봤다, 그 다음에 아빠가 정말로 좋아했었다. 동사가 총 3개가 나오는데 얘랑 자러 가는 거하고 물어보는 건 같은 시제 과거고요. 그 다음에 좋아하는지 아닌지 이 부분은 더 과거에 대한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인지 아닌지 없지만 보이시죠? 그런 것들. 그래서 뭐였습니까? later than night이죠. 그니까 그래서 내가 자러 가기 전에 그러니까 before I went to bed 되어있고 before I went to bed I 똑같이 went랑 똑같은 ask 되었고요. I asked my father. 그 다음에 그가 정말로 빵 좋아했었는지 아닌지라는 표현은 if he had really liked the burnt bread 고요. 참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요것도 문법이 뭐다? 요것도 간접의 문문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아빠한테 직접 뭐라고 얘기했을까? 아빠한테 진짜 쌍따옴표로 이 부분을 바꾸면 이 부분을 쌍따옴표로 바꾸면 I asked my father까지 그대로 쓰고요. I asked my father까지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뒷부분을 쌍따옴표로 하면 당신은 정말로 그 땅 아빠는 you는 이러죠. 영어에서 you는 정말로 땅 뭐 탄빵이 마음에 드셨었습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if부터 시작해서 bread까지를 쌍따옴표로 처리하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쌍따옴표를 표현하면 자 지금 여기에 시제가 대과거죠. 저기에 지금 있는 게 대과거죠. 그러면 쌍따옴표로 해서 그걸 직접 그 당시에 했던 말 그대로 하면 무슨 시제가 되겠습니까? 여기에 지금 앞으로 관로 아래 들어갈 것은 무슨 시제 무슨 문이다. 여기에 과거 시제 직접 의문문으로 쓰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과거에 너는 진짜 마음에 들었니? 라고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Did you really like the burnt bread? 하고 물음표 했겠죠. Did you really like the burnt bread? 여기에 you는 아빠죠. 당신은 정말로 그 탄빵이 마음에 드셨어요?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 직접 의문문이라고 하죠. 뭔가 튀어 나왔으니까요. 여러분도 화법이라고 하면서 배웠었습니다. 이런 거 언제 배웠어요, 선생님이라고 물으신다면 아, 니들 중3 때 거는 내가 너무 많아갖고 옮겨놨구나. 오케이. 뭐 굳이 보여드릴 필요는 없겠죠. 다 배웠던 거니까. 그래서 그때 했던 것들입니다. 이렇게 사용되는 거. 그래서 이때 직접 물어볼 때 과거기 때문에 간접 물어볼 때는 지금 뭐가 되고 있다? 한 단계 더 과거로 가고 있습니다. head 플러스 dp. 그래서 인지 아닌지 라는 뜻의 if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직접 물어보기 때문에 없어지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 you는 he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시제가 대각어가 돼야 되기 때문에 head 플러스 pp형. 그 다음에 간접 묻는, 간접 의문문은 뭐가 당연히 없어야 된다? 물음표가 없어야 돼야 되겠죠. So if we had really liked the burnt bread. 인지 아닌지. 인지 아닌지이기 때문에 얘를 whether로 바꿨어도 상관없겠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he wrapped me in his arms and replied. 여기에 wrapped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replied도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he가 생겼고요. he wrapped me in his arms and he replied, son, your mother put in a long hard day at work and she was exhausted. exhausted 여기 나오네요. 그러니까 tired. 여기서는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고요. 뭐 요 정도 표현, 요런 표현, 이런 얘기 하고 싶을 때 요렇게 하네요.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랩하면 원래는 이제 랩의 뜻은 뭐 이렇게 감싸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포장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감싸다. 그래서 My father wrapped me in his arms. 그러니까 그의 품 안에 나를 안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뭐 안았다라는 뜻이니까 뭐 얘 대신에 hugged를 써도 되겠죠. He hugged me. He wrapped me. H-U-G-G-E-D in his arms. 그는 파에 품에 뭐 in his arms 원래 뜻은 팔 속인데 뭐 품에 하면 되겠죠. 품에 안았고 그리고 대답했다. 뭐 replied는 바꿔 쓸 수 있는 거 여러분 몇 번 만나봤어요. Answered라든지 또는 뭐야 뭐야 이렇게 많아 answered라든지 또는 responded라든지 and responded, replied, answered responded son 아들아 your mother put in a hard, long hard day at work 여기서 뭐 직장에서 일터에서 이런 뜻이겠죠 일터에서 길고 힘든 하루를 보내셨다 라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Your mother put in 원래 put은 put 뒤에 뭐 where가 잘 안 오는데 여기 put in 이렇게 썼습니다. 어디에 처해 있었다 어디 속에 있었다 라는 표현으로 put in long hard day at work and she was exhausted she was very tired 이거 very tired의 뜻입니다. 완전 지쳐 있었어 맞습니까? 그래서 뭐 그 아빠는 나를 감싸 안고 대답했다. 뭐 여기 end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의 형태 여기 감싸 안다가 과거니까 대답했다도 과거고요. 보냈고 피곤했었단다. 뭐 피곤했다 tired 말고요. e로 시작하는 거 알겠죠. 그래서 he wrapped me in his arms and replied, son, your mother put in a long hard day at work 였죠. Put in a long hard day. Put in a long hard day at work. And she was exhausted.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아빠가 하는 말입니다. Sometimes we forget that, don't we? 하고 있죠. 가끔씩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깜빡깜빡 하고네. 안 그러니? 이러고 있죠. 오케이. 여기서 자세히 살펴볼 건 뭐, 얘 이런 거. 그 다음에 됐습니까? 자,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운 문법인데 얘를 보고 뭐라 그러냐? 부가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부가 의문문. 뭐 don't we 대신 뒤에 생겼다면 don't we forget that 이 말이죠. 우리 깜빡깜빡 있잖아. 안 그렇니? 뭐 이런 거죠. 자, that부터 먼저 얘기하면 that은 여기서부터 요까지 잡아왔죠. 그래서 앞에 있는 아빠가 한 말을 전체적으로 잡아왔습니다. Sometimes we forget that your mother put in a long hard day at work and she was exhausted 를 잡아왔습니다. 엄마가 길고 힘든 하루를 직장에서 보내셨고 피곤하셨다라 는 것이죠. 완벽한 문장을 잡아왔기 때문에 되시죠. 그래서 안 그러니 이렇게 얘기했고요. 자, 부가의문문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자, 일단 부가의문문을 사용하는 경우는 자신의 의견이나
알고 있는 것을 상대방에게 자, 자신의 의견이나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확인받고 싶을 때 사용하는 평서문 뒤에 붙이는 짧은 의문문입니다. 그 사람 잘생겼어. 안 그래? 내일 비 온대. 아닌가? 뭐 이런 것들입니다. 나 참 예쁘잖아. 아닌가? 뭐 이런 거. 너 수영할 수 있지? 못해? 뭐 이런 거. 자, 문장의 종류가 크게,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문장의 종류, 그러니까 동사 부분을 기준으로 얘기합니다. 동사 부분을 기준으로 하면, 뭐, 간단하게 설명하면, 일단 비동사가 있는 문장이 있죠? 그 다음에, 일반 동사 있는 문장이 있죠. 그 다음에, 조동사가 있는 문장이 있죠.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부터 배운 순서입니다. 그렇죠? 비동사, 일반동사, 조동사. 그 다음에 중2 때 뭐 배웠냐면은, 뭐. 현재 완료 시제, 뭐 이외 과거 완료 쭉 있는데, 뭐 중요한 것들 쭉 얘기하면 이렇게 문장이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각각 지금 뭐 요거 기준으로 할게요. 그럼 그는 친절하다고 난 생각한단 말이야. 그는 친절하다. 그럼 안 그래?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즈니? 됐습니까? 그래서 비동사가 있는 문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 근데 여기에 not이 없을 때는 반드시 not을 넣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친절하다 해놓고 안 그렇니? 라고 해야지 그는 친절하다 그렇니? 하면 이상한 느낌이 드나봐요. 만약에 반대로 그는 친절하지 않다 라고 했다면 여기는 어떻게 바뀌느냐? Is he?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문법적으로 설명하면 평소문에 not이 있으면 not을 빼시고요. 그 다음에 not이 반대로 이렇게 없었다면 not을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 보면은 이제 짧은 의문문이라는 데 있죠? 짧은 의문문. 그래서 어떤 규칙이 있냐면요, 이거를 이렇게 쓰면 절대로 안 됩니다. 반드시 축약형으로 써야만 합니다. 반드시 축약형으로. 그 다음에 짧아야 된다 그랬죠? 짧아야 된다. 짧아야 된다라는 얘기로 어떤 것을 주의하셔야 되냐면요, 만약에 제임스는 친절하잖아 아닌가? 지금 써있는 이 문장도 틀렸어요. 왜 틀렸냐면 짧아야 된다 했으니까 얘는 반드시 안만 길어봤자를 해야 됩니다. 꼭 만약에 이렇게 돼있으면 이건 틀린 부가 의문문이에요. 됐습니까? 반드시 안만 길어봤자를 하시라는 거. 됐습니까? 자, 그래서 쭉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비동사가 아니고 일반 동사죠? 뭐야? 그럼 그는 그걸 좋아한대 할 때 그 다음에 뒤에다가 아닌가? 라고 붙이고 싶으면 이때는 doesn't he가 되겠죠. doesn't he. 여기 속에 does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doesn't he? 뭐 doesn't he 뒤에 생략된 말은 doesn't he like it? 이런 게 생략되겠죠. 그는 그거 좋아하잖아. 안 그런가?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똑같은 거 얘기하면 만약에 그는 그거 안 좋아하잖아 였다 여기에.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바뀐다? 좋아하나?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죠. 그럼 그거 좋아하지 않잖아. 좋아하나? 부가 의문문이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의 종류 조동사죠. 조동사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다? 자, 지금 여기에서 그녀가 수영할 수 있잖아 했으니까 혹시 못하나?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Can't she? 그리고 앞에 만약에 그녀가 수영을 못한다 였다 그러면 여기는 거꾸로 Can she? 하면 되겠죠. Can she swim? 조동사 있는 문장. 그 다음에 이번에는 무슨 시제입니까? 현재 완료 시제죠. 그래서 그녀가 has plus pp에서 그녀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영어를 10년 동안 공부해왔다 아닌가? 하고 싶겠죠. 그럼 여기는 어떻게 붙이면 되겠다? hasn't she? 하면 되겠죠. she has studied English for 10 years hasn't she? 아닌가?
이런 식으로 뭐 여기도 마찬가지 hadn't였으면 had she 하면 될 거고요. has나 have plus pp가 현재 완료 시제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부가의 문에서 이 정도까지가 중학교 때 다뤘던 내용이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고등학생이니까 여기서 부가의 문에서 이제 완벽하게 알아야 되니까 여기서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주의해야 할 부가의 문입니다. 자, 뭐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I am kind 했어. 그러니까 난 친절하다. 그렇죠? 난 친절하다 해놓고 여기 뒤에다가 아닌가? 이러면서 붙이고 싶어. 그렇죠? 그럼 여기에 이제 M이니까 여기에 일단 not이 들어가 있는 뭔가를 써야 되는데, 근데 아까 전에 내가 여기 설명할 때 뭐라 그랬냐면요, 부가의 문문은 뭐가 미덕이다, 뭐가 미덕이다, 짧은 게 미덕이다 그랬어. 그래서 반드시 여기에 뭘 써야 된다 그랬냐면 반드시 이렇게 쓰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반드시 축약형을 써야 된다 그랬어요. 요렇게 됐습니까? 그럼 다시 돌아가서 I'm kind 했어. 그러면 아닌가? 나 친절하지 않은가? 이거를 할 수가 없어. 이렇게 쓰면 틀려요. 자, am not은 뭐 할 수가 없어. am not은 축약형이 없죠. 수민아, mnot은 추가격이 없잖아.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뭘 써야 되느냐? aren't I? 이렇게 해야 돼요. 어? 선생님, are는 여기 비동사 are는 I랑 같이 안 쓰는데요? 어, 맞아. 근데 왜 이래요? 자, mnot은 추가격이 안 되잖아. 그래서 aren't I? 이렇게 해야 돼. I'm kind, aren't I? 아닌가? 오케이?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데 할까 말까. 렛츠 고 데어 했어. 아이고, 뭐 이상하게 썼네. 렛츠 고 데어, 우리 저기 가자 이랬어. 저기 가자. 이 뒤에도 부가의 문을 붙일 수가 있거든요. 렛츠 고 데어, 우리 거기 가자 이랬어. 여기다가 안 갈래? 라는 말 붙일 수 있겠죠. 야, 우리 저기 가보자, 안 갈래?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해야 되느냐? shan't we? 이러죠. shan't we? shan't we? 자, shan't가 뭐냐? shan't는 뭔가의 줄임말인데요, 뭐의 줄임말일 것 같아요? 샬롯의 줄임말이에요. 샬롯. 샬롯의 줄임말은 shan't입니다. shan't. 자, 그러면 이 뒤에는 왜 shan't we가 붙냐면요, let's go there, shan't we. 이 말은, 자, 이게 같이 뭐뭐 하자라고 제안하는 거죠. 같이 뭐뭐 하자고. 요거 하고 똑같은 표현이 뭐냐면요, let's go there 하고 똑같은 표현이 뭐냐면 이거기 때문이죠. Shall we go there? 오케이. 이런 거 많이 했었어요, 옛날에 대아파트에서. Shall we dance? 우리 춤출래? Shall we dance하고 같은 게 뭐다? Let's dance. How about dancing? Why don't we dance? 뭐 이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let's go there가 shall we dance하고, 아니 let's go there가 shall we go there하고 같으니까 여기에 shall이 있네.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shall not 해주린 말, shan't we? 안 할래? 이런 걸 갖다 붙입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부가 의문에 대해서 좀 딥하게 파봤습니다. 자, 여기는 간단하죠. 여기에는 forget 보이죠? 우리는 있는다. 이 속에 두 들어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don't we가 오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뭐 aren't we라든지 이딴 거 와있으면 이딴 게 어딨어?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두 들어있는 거 했는데 왜 aren't냐? don't we? 해야 되겠다는 거. 오케이. 부가의 문문 쓴 이유는 우리가 가끔씩 그러한 사실을 까먹잖아 해놓고 자신의 의견을 아들한테 동의받고 싶은 거죠. Don't we forget that? 붙인 거고요. 오케이.
그래서 뭐 sometimes we forget that 했고 we forget 속에 들어있던 do를 꺼내서 don't we 했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걸 보고 부가 의문문이라고 하는 문법이다. 자, 그 다음에 besides, burnt bread never hurt anyone, but harsh words do. 됐습니까? 자, 여기서는 뭐 저랑 좀 수업 해보셨으니까 그쵸? 어디 형광펜 칠할지 대충 감이 오죠? 일단 이 녀석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녀석 중요하죠. 자, 일단 besides는 문법 주소가 접속부사죠. 그러니까 이거랑 같은 뜻이 뭐냐 이런 것들 정리해 주셔야죠. 뭐 많이 봤잖아요, 그쵸? 오케이. 예, 없어. 아, 여기 있네요. 됐습니까? 이런 녀석들이죠. 됐습니까? Moreover, besides, in addition, additionally, furthermore, 이런 것들이 뭔가 더 얘기하고 싶을 때 쓰는 겁니다. 추가시키는 것들. 됐습니까? 이 중에 몰랐던 거 있으면 적어두시고요. 됐습니까? Furthermore. In addition, additionally, besides. 그리고 뭐 besides는 뭐 몇 번 얘기했어. beside는 beside the window 이런 식으로 쓰이는 전치사고 뭐뭐 옆에란 뜻입니다. 이건 여기 s 꼭 붙여야지 게다가란 뜻이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말고 뭐 이제 뭐 이상한 것들 뭐 여기다가 뭐 therefore 라든지 뭐 however 이딴 거 여기 와 있으면 otherwise 뭐 nevertheless nonetheless 이런 것들 와 있으면 아 이거 틀렸구나 라는 거 알아주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 탐방이 절대로 어떤 사람도 상처 입히지 않는다 하고요. 여기는 뭐 someone 이런 거 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not 있죠. 부정적이죠. 부정문에서는 some을 쓰지 않죠. 원칙적으로는. 그래서 여기 반드시 someone이 아닌 anyone이 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do를 보고 여러 가지 do 중에서 여러분들이 뭐 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do 이런 것도 배웠고요. 그 다음에 do you like, I don't like 할 때 조동사 do도 만나봤습니다. 그 다음에 I do love you도 만나본 적 있죠. 동사의 강조.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뭐냐? 이거는 이런 둘을 보고 뭐라 한다? 대동사라고 합니다. 대동사. 지금 이 녀석은 대동사고 그러면 뭐 대신 왔느냐 이겁니다. 얘 대신 쓸 수 있는 건 but harsh words hurt hurt everyone 하든지 뭐 어쨌든 요 녀석을 잡아온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burnt bread never hurts anyone. 탐방은 그 누구도 해치지 않지만 그러나 심한 말은 상처를 입힌다 라는 뜻이니까 hurt 대신에 두가 왔고 그 다음에 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문법적으로 어떤 문제를 낼 수 있냐 이 자리에다가 이런 거 넣어놓고 맞냐 틀렸냐 해놓으면 맞을 리가 없죠. hurt 대신 와야 되는데 both harsh words are 이러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반드시 hurt를 잡아와야 되고 hurt는 일반 동사니까 이 자리에는 그리고 여기 words 이렇게 뭐 복수잖아요. 그러니까 does는 아니겠죠. 두가 와줘야 된다라는 거, R 같은 게 와 있으면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뭐 harsh라는 어휘 알아두세요. 심한 이런 뜻이죠. 상처 입히는 뭐 바꿔 쓸 수 있는 거 뭐 여기 hurt 나온 김에 바꿔 쓸 수 있는 건 상처를 입히는 이란 뜻에 hurting을 써도 되겠죠. 뭐 hurting words do 됐습니까? 자, harsh는 여러분들이 같은 말들을 좀 많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동의어. 그래서 할시의 동의어 중에 제가 고1 학생들한테 알아두셨으면 하는 거 이거 severe 알아두세요. se 아이고 거의 안 보이네. 너무 작네. 여기다가 넣어줄게요. 할시 심한이라는 뜻으로써 여러분들이 고1로서 알아야 될 건 severe 같은 단어.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하겠네. cruel, 잔인한 이라 뜻이죠.
뭐 반대말은 젠틀이 있습니다. 반대말. 반대말을 밑에다 할까요? 젠틀. 카인드 이런 뜻이죠. 그래서 심한 이런 뜻, severe, cruel, harsh, cruel words, 뭐 잔인한 이런 뜻입니다. severe, 아주 심한, harsh, 뭐 이래, 가는 뭐 가야, 심한이고요. gentle, 부드러운, 친절한, 뭐 gentleman 할 때 나와 있죠. 그런 것들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서는 뭐 접속부사 게다가, 그러니까 가끔씩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까먹는데 안 그래 해놓고 그럼 게다가란 말이 왜 그렇냐. 게다가 탐방은 아무도 상처 입히지 않지만 심한 말, 여기서 이제 할 수도 있었는데 얘들이 안 했던 심한 말은 뭐예요? 빵이 왜 이래? 빵이 왜 탔어? 뭐 이런 말을 할 수, 과거 언제 할 수 있었는데 안 했어? 과거에 할 수 있었는데 안 했죠. 그렇죠? 이거 나온 김에 한번 해볼까? 그럼 얘들이 과거에 할 수도 있었지만 착하게도 안 했던 말은 뭡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런 거 한번 만들어볼까? 그래서 만약 우리가 심한 말을 했었다면 엄마는 매우 상처받았을 텐데 해놓고 관로하고 지금 무슨 문법으로 한번 표현해보자 한번입니까? 이거?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래요? 우리가 무슨 시제에 과거 시제에 심한 말 했어 안 했어? 과거 시제에 심한 말 안 했는데 만약에 했었더라면 엄마는 무슨 시제에 상처받았을 텐데 안 받았어? 과거 시제에 상처받았을 텐데 안 받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문법 제목은 뭐다? 과정법 과거 완료죠. 됐습니까? 그래서 만약 우리가 심한 말을 했었더라, 안 했는데 했었더라면 if we harsh words, 그녀는 이거랑 들어가겠죠. 그쵸? 그러면 우리가 만약 심한 말, 여기에 이제 이거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if we had said 겠죠. if we had said had harsh words 됐습니까? 과거에 안 했다 했어 했다고 치면 그럼 여기는 뭐 조동사 have pp죠. 됐습니까? 뭐 그냥 이렇게 어려운 표현 말고 뭐 그냥 슬퍼했을 텐데 간단하게 표현할게요. 그냥 슬퍼했었을 텐데 안 했다. she would have, 아이고 칼이 하나 더 필요하네. been sad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조동사 have pp 됐습니까? 근데 이거를 직설법으로 얘기하면 but 사실은 actually 우리가 무슨 시제에 했어 안 했어 과거 시제 안 했잖아 harsh words 말 안 했잖아. 그래서 but actually we didn't say harsh words. 그래서 그녀가 과거 시제에 슬펐어 안 슬펐어? 과거 시제에 안 슬펐잖아. She wasn't sad. 이거랑 똑같은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만약 했었으면 그녀가 슬퍼했었을 텐데 그러다 사실은 우리가 과거에 말하지 않았어. 그래서 과거에 그녀가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I'll never forget what he said죠. 자 이번엔 절대 기억 못하겠다 그랬 아니 참 절대 잊지 못하겠다 그랬잖아. 그쵸? 그러면 이 녀석에 대해서 우리가 고찰할 때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압니까 모릅니까? 내가 절대 잊지 못하겠다 그랬으니까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절대 잊지 못하겠다니까 얘는 의문사겠다? 관계사겠다? 당연히 궁금한 게 아니죠. 절대 잊지 못하겠다니까. 그가 했던 말을 했던 말했던 것을이죠. 그가 말했던 것을 절대 잊지 못하겠다죠. 그러니까 얘는 얘가 아니라는 얘기
얘가 아니라는 얘기와 동시에 얘 대신에 뭘 쓸 수 있다는 설명하는 거야. 이번엔 the thing that이죠. The thing which I'll never forget the thing that he said. 그가 말했던 것을. 그래서 얘는 뭐가 아니다. 이번에는 간접 의문문. What did he say를 이렇게 바꿔놓은 게 아니란 말이야. 얘는 됐습니까? 그가 무슨 말을 했었니? 라고 물을 상황이 아니다. 절대 잊지 못하겠다 그랬으니까. 무슨 말 했는지 알아, 몰라, 알잖아. 그러니까 얘는 궁금한 게 아니, 의문사가 아니고 뭐다? 관계사고요. The thing that으로 바꿔 쓸 수 있다. I'll never forget the thing that he said, which he said.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일단 요거 뭐다라는 거 다양한 거 바꿔 쓸 수 있는 거 뭐 furthermore 이런 것들 moreover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burnt bread never hurt someone anyone never hurt 해야 되죠. never hurt anyone but 요게 뭐였더라. while she was 이렇게 길어봤자 간단하게 했죠. while she was do 이렇게 처리했죠. hurt를 또 쓸 필요 없으니까. 됐습니까? While she was do. 뭐, I will never forget. 됐습니까? 아버지께서 말했던 것, what he said죠. 무슨 시제 못 잊겠다? 미래 시제 못 잊겠다. 무슨 시제 말했던 것을? 과거에 말했던 것을. 그러니까 여기는 will never forget이라는 미래 시제고요. what he says가 아니고 what he said라는 과거 시제 썼죠. 그런 것들이 쭉 보였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어휘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보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한번 놀아볼까요? 딱 이제 공부 쭉 읽어보고 나서 이제 클래스 카드를 활용하는 방법 중에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클래스 카드로 다 뭐 자료는 만들어 놓으니까 뭐 각자 좋은 방법들이 있겠지만 뭐 여기서 이제 문법적인 것과 어려운 것들 이런 것들 그래서 또 태우다가 뭐라서 태우다가 번이죠. 번 그럼 얘가 3단면식 어떻게 한다. 번 번트 번트 이렇게 하고요. 여기 들어간 녀석은 입장 바뀐 어떤 시입니다. 빵이 태웠어요. 태우는 걸 당했어요. 그래서 입장 바뀐 어떤 시 쓰죠. 그러니까 태우고 있는 빵이 아니고 태우는 걸 당한 PP형을 그래서 썼죠. 번트 브레드 제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서 뭐 제가 설명한 것 중에 중요한 거는 기억나는 게 뭐 이전의 전임의 라는 단어가 형용사인데 얘는 요렇게 밖에 못 쓴다 뭐 이런 얘기 했었죠. 됐습니까? 그 단어가 뭐였습니까? 그 단어가 바로 이 단어인데 뭐였더라? former 였죠. former 됐습니까? 그래서 former Indian president 뭐 Dr. Abdul Kalam's story 그러니까 former에 대해서 좀 설명드렸어요. He is former 이렇게 못 쓴다 그랬습니다. Former president, 뭐 former, 뭐 former teacher 뭐 이런 식으로 쓴다든지 옛날에 뭐 어떤 일을 했었던 이런 거 할 때 쓰는 거 녀석이고요. 뭐 언제가 보이고요. 그렇습니까? 누가다 무엇을 왜 그 다음에 언제 뭐 이런 거 있었죠. 됐습니까? 뭐 특별하게 뭐 일단 뭐 요거 뭐 P로 시작한 단어 아시죠? 됐습니까? 시제는 과거를 선택할 거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힘든 일을 끝난 후에 뭐 이렇게 했었죠. 자, one evening 이렇게죠. one evening 누가다 my mother가 뭐 하셨다 prepared 하셨죠. prepared what dinner why for my family When? After a long hard day at work, 였네요. After a long hard day's work. 이렇게 돼 있네요. 특별한 거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어떤 상태일 것이다라는 걸, exhausted인 상태라는 거를 알 수 있다라는 문장이라 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막, 뭐 너무 피곤하셔가지고 다음 문장에, 그래서 뭐 엄마가 뭘 올려놓죠. 그쵸? 뭐랑 뭐를 올려놨어. 그치? 됐습니까? 뭐 하나는 뭐 괜찮았는데 나머지 하나는 어떤 빵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노타라는 표현으로 뭐 이런 거로 시작하는 거, 이런 거로 시작하는 거, 이런 거로 시작하는 거 말씀드렸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중에서 P로 시작하는 she placed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 dish라는 단어인데요. dish라는 단어는 셀 수가 있죠. 그쵸? 그래서 얘셀수 있기 때문에 여기 뭐가 있냐면 어가 있는 거죠. 어, vegetable dish. 됐습니까? 그 다음에 빵은 셀 수가 없죠. 그쵸? 그래서 어가 없죠. burnt bread on the table. 됐습니까? 뭐 여기에 이런 게왜 있니? 여기는 뭐 이런 거 너무 왜안 되니? 이런 것들 뭐셀수 있는 명사니 없니? 없니니? 뭐 이런 것들 할때 했던 거죠, 그쵸? 됐습니까? 뭐 dish가 접시 말고 됐습니까? 요리란 뜻도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다음 문장에 내가 기다리는 중이었다. 왜? 살펴보기 위하여. 됐습니까? 뭐 시제 일치니 뭐 이런 것도 있었죠? 인지 아닌지 기억나시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나는 기다리는 중이었다. 왜 알아보기 위하여? 됐습니까? 알아보기 위하여 무엇을 아버지께서 말할 것인지 아닌지를 뭐에 대해서 어떤 것이죠? 어떤 거? 어떤 뭐에 대한 어떤 거? 타버린 빵에 대한 어떤 것을 말할지 여부라고 돼 있는데 이게 인지 아닌지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나는 기다리는 중이었다. I was waiting. 살펴보기 위하여 to see. 아버지께서 말할지 아닐지 여기 이제 시제일치에서 뭐가 들어가면 안 되고 뭐가 들어간다 했죠. 그래서 to see 인지 아닌지가 if죠. if my father would say였죠. would say something about the burnt bread.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기다리는 중이었다 뭐뭐 하기 위하여니까 요렇게 생겼니 뭐 인지 아닌지니까 whether다 얘랑 시제일치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 했죠. 그 다음에 이 자리에는 반대로 여기 not도 없고 묻지도 않으니까 반대로 여기에는 anything이 올 수는 없겠죠. 아까 얘기했던 거랑 반대죠. 아까는 never가 있기 때문에 not 같은 never가 있기 때문에 anyone 왔고요. 자, 다음 문장에서 뭐 중요한 거좀 많았어. 뭐 어떤 게 있었냐면 내가 놀라게도 이런 얘기 나왔죠. 평소처럼이 뭐였더라? 기억나십니까? 평소처럼 됐습니까? 오케이, 뭐 즐겼고 물었다. 그렇죠? 아버지는 단방을 즐겼고 물어봤다. 엔드가 즐기다와 물어봤다를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얘가 이 시제니까 쟤도 저 시제의 형태. 그 다음에 학업이 어땠었는지라는 거 무슨 의문문? 간접 의문문 어순주의해라. 그리고 스쿨이 학교가 아니고 학업이란 뜻이기 때문에 셀수 없는 명사 어를 못 붙인다 이런 얘기 나왔었죠.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놀라게도가 뭐였더라? To my surprise였죠. Unexpectedly 접속 부사입니다. 이것도 unexpectedly. 그래서 누가다? My father가 첫 번째 동사 Just enjoyed 나오죠. Enjoyed what? The bread겠죠 뭐. 그다음 평소처럼이 뭐였더라? 평소처럼 as usual. 이제 end 나오죠. 그다음에 아빠가 한두 번째 행동 asked죠. 그니까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나한테 물어봤잖아. me. 그다음에 학업이 어땠었는지 how was school이야? how school was야? 그래서 아빠가 직접 나한테 한 말은 뭐다? 이 부분 쌍따옴표로 하면 자, 여기에 얘가 지금 현재 과거잖아. 그쵸? 그러면 이제 무슨 시제로 물어봐야 되겠다? 현재 시제로 물어봐야 되겠죠. How is school? 맞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다음에 이제 두 가지 문장. 하나는 기억하고 하나는 기억 못해. 됐습니까? 그래서 일단 기억 못한 건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됐습니까? 아버지한테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 못하지만. 그러나 분명히 다그 다음 뭐 다음 것까지 하는데 분명히 기억 뭘 분명히 기억했습니까? 뭘 분명히 기억했어? 아빠가 기억이 안 난다. 머리가 나빠가지고 됐습니까? 자, 그래서 뭐 이거 그날 밤은 여기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 있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나는 기억 못한다 이 말이죠. 나는 기억 못한다. Don't 해도 되는데 쓸데없이 길게 해놨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무슨 시제 기억 안 난다? 현재 기억 안 나죠? 그쵸? 그 다음에 요렇게 돼 있는데 이게 아니라 그랬어. 됐습니까? 내가 그에게 무슨 말을 했었는지. 됐습니까? 그래서 I do not remember이죠. I do not remember. 됐습니까? 내가 무슨 말 했었지라고 직접 물으면 What did I tell him이죠. 근데 여기다 그거 쓸 수는 없죠. 직접 묻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What I told him이죠. What I told him. 내가 무슨 말을 했었는지. 그날 밤에 that 뭐 evening인가요? That evening, that night인데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뭐 이거 뭐 the thing that 안 된다 그랬어. 저 뒤에는 the thing that이 된다 그랬어. 얘는 뭐기 때문에 의문사기 때문에 뭐하고 뭐하고 합쳐놓은 거라서 I do not remember 더하기 what did I tell him? 기억 안 난다고 했으니까 이건 모르는 거잖아, 이건.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을 했는지 간접 의문문 됐습니까? 하지만 이제 다음에 이제 however 뭐 이런 거 하나 넣을 만하죠. 됐습니까? 넣었나 안 넣었나? 뭐안 넣어도 되는데 넣었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엄마가 이거 기억하고 그래서 그러나 누가 나는 기억한다 이런 말 넣었어요. 나는 이란 말 여기 생략됐어요. 나는 기억한다.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뭐가 왔냐? 완벽한 문장이 왔어. 나는 기억한다. 어머니께 내가 들었던 것. 여기 또 내가라는 말. 나는 내가 되게 많이 생략해놨네. 나는 기억한다. 무엇을 내가 들었던 거. 언제 기억한다? 현재. 들었던 거 언제다? 과거다. 그 다음에 듣다라는 동사가 좀 특별 취급을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에 말하신 것 이렇게 돼 있는데 문법적으로 말하는 중이었던 이라고 했어. 말하는 중이었던 미안하다고 말하는 중이었던 엄마의 말씀을 기억한다 이렇게 돼 있었죠. 하나하나 기억나십니까? 문법적인 거? 됐습니까? 자, 그러면 한번 만져볼까요? 일단 however죠. 됐습니까? 그래서 나는 지금 기억나. I remember죠. 그 다음에 여기에 원래 있어야 되는 뭔가가 생략됐죠? 겁 만드는데 생략됐다 그랬죠. I remember that. 내가 무슨 시제 들었어? 내가 과거에 들은 거죠. I heard죠. 그래서 I heard whom? My mother. 그 다음에 여기 say가 올 건데 say가 어떤 형태다? 얘가 무슨 동사기 때문에 지각 동사기 때문에 뭐 또는 뭐 say 또는 saying이라고 했죠. saying sorry죠. 누구한테? To my father한테. 뭐 때문에? For the burnt bread죠. 탄빵 때문에 아빠에게 사과하고 있는. 그래서 뭐 요거 뭐 요거 대신 쓸수 있는 거뭐 yes이니 but이니 뭐 while이니 얘기했고요. 지금 기억나고 과거에 들었고 겁 만드는데 생략됐고 얘가 지각 동사라서 엄마가 하는 행동은 이거 아니면 이거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이거 하느라고 다 가겠다 시간. 자, 이거 무슨 시다라고 했습니까? 이거 어찌시라 했습니다. 어찌시다운 형태 하시고요. 근데 이것도 어찌 기억나는 거죠. 어찌시답게.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에 말한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문법적으로는 말하고 있었던이었어요. 말하고 있었던 아빠. 말하고 있는 중이었던 아빠를 언제 기억난다? 여기 현재 시제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뭐 그런 것도 여기 기억나는 건 현재고 말하는 중에 뭐 A 뭐뭐 하고 있는 A를 기억한다 할때 어떤 형태로 어떤 구조로 만든다고 했었죠. 그래서 어찌 more importantly 됐습니까? 누가다? I가 어찌 뭐 한다? I clearly 하게 remember 하죠. 그쵸? 그래서 요렇게 오고요. 여기에 형태가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쌍따옴표 쭉돼 있을 거고요. I clearly remember what my father죠. 아, him saying 했네요. 여기가 아니고 여기래. 미안. 아, 안 돼. 와, 안 돼, 다행이다. 말하고 있는 아빠 요 형태. 됐습니까?
아니 뭐 honey, I like burnt bread 뭐 이랬겠죠. I love burnt bread. 뭐 얘도 왜 이렇게 생겼니? 왜 이렇게 생겼니? 뭐 이런 거 했고요. 얘도 왜 이렇게 생겼니? 라는 얘기 했어요. 자, 다음 문장. 뭐 later than night 였습니다. later than night. 예, 그 다음에 여기에 자러 가는 거 과거, 물어봤던 거 과거, 그 다음에 아빠가 좋아했는지 아닌지 더 과거. 기억나시죠? 동사가 총 세 번 나오는데 자러 가기 전에 물어본 건 둘 다 과거 됐습니까? 좋아했는지, 그 다음에 인지 아닌지 보이죠? 인지 아닌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later than night 나올 거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자러 가기 전에 라는 말이니까 누가 뭐뭐 하기 전에니까 before I went to bed 겠죠. before I went to bed 누가다? 내가 물어봤잖아. I asked went 하고 똑같은 과거. whom, him. 아, my father 나왔네요. I asked my father. 그 다음에 그가 정말로 really 가 들어갈 건데 뭐 really 있으나 없으나 모르고요. 정말로 마음에 들었었는지 아닌지니까 여기 뭐겠어요? If he죠. If he had really liked죠. If he had really liked had plus pp the burnt bread겠죠. 대가고 had plus pp 그러니까 인지 아닌지 whether. 오케이. 그 다음에 오케이. 그래서 뭐 감싸 안고 뭐 감싸 안는 거 과거니까 대답하는 것도 과거고 대답하다 answer 말고 다른 것도 뭐 몇 가지 알려드렸고요. 뭐 이거 H로 시작하는 것도 되는데 여긴 W로 시작하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어디 속에 있었다라는 표현, 어디 속에 있었다라는 표현 어떻게 한다. 원래 얘는 뭐 뒤에 전치사 안 붙이는데 전치사 붙어 있네. 그러니까 그래서 he가 뭐 했어요? he가 뭐 했습니까? wrapped 했죠. 누구를? 미를 어디다가 in her arms에 and 나오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wrapped 하고 똑같은 형태 뭐 answered 뭐 responded 그 다음에 r로 시작하는 replied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 son 뭐 your mother 이렇게 나오겠죠. your mother pudding 이었죠. your mother pudding where a long hard day at work 이렇게 되나요? long hard day at work 그 다음에 and 나올 거고요. and she was tired 말고 exhausted 됐습니까? 자, 다음 문장은 부가 의문문이 있죠. 됐습니까? 아, 다음 문장에 부가 의문인가 다음인가 됐습니까? 이거였던 것 같아. 부가 의문인가 안 그래? 뭐 읽었었던 것 같아, 다음 문장에. 오케이, 그래서 sometimes 누가다? we가 forget 한다. 그 다음에 앞 문장 전체, 아빠가 자신이 했던 말 전체를 잡아온 대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do가 들어있으니까 don't we? 한다 했죠. don't we forget that?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게다가가 나오나? 그 다음 문장에. 오케이. 게다가 타버린 빵은 결코 어느 누구도 다치게 하지 않지만 거친 말은 다치게 한다. 이렇게 했죠. 우리말로 이렇게 길게 되어 있지만 영어는 대단히 간단하게 표현되어 있죠. 여기에 그렇습니까? 오케이. 뭐 요거 B로 시작하는 것도 있고 뭐 F도 있고 뭐 A도 있고 많았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얘기하는 게 전부 다 뭘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을 얘기하죠. 그렇죠? 아빠 입장에서 사실이죠. 어떤 팩트를 얘기할 때 쓰는 시제는 사실을 얘기할 때 쓰는 시제는 무슨 시제니까? 현재 시제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be 동사면 is나 are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반 동사면 do나 does가 들어가 있는 동사 형태들이 쭉 나오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이걸 뭐 거친이 뭐였다. 뭐 s로 시작하는 말, 뭐 ac로 시작하는 말 뭐 이런 것들을 했었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게다가 많지만 여기에는 besides 나오죠. beside 안 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burnt bread는 한번 길어봤자 it이죠. 셀 수 없는 명사니까
그래서 never hurt가 아니고 never hurts 더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누구를 여기에 not이 있죠. 그쵸? not하고 같은 게 있죠. 그래서 someone이다 anyone이다 anyone이라 했죠. 됐습니까? and, 아 but이죠. and 너무 큰일 나죠. and는 하면 안 됩니다. but 그래서 무슨 말들? harsh words는 그쵸? harsh words는 아까는 안 만길어봤자 it이니까 does가 들어가 있는 형태고요. 이번에는 harsh words를 안 만길어봤자 day니까 뭐가 들어가 있는 형태? do가 들어가 있는 형태인데 그래서 hurt를 쓰려고 봤는데 이거 쓸 필요가 없잖아. 그쵸? 그래서 대동사 뭐가 와있다? do가 와있는 거죠. harsh words do. 그러니까 r가 오면 안 된다 했어요. 여기 자리에. 오케이. 그 다음 뭐 결코 못 있겠다 뭐 이런 건가요? 오케이.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결코 잊지 못할 거란 말이잖아. 그쵸? 그러면 아빠가 무슨 말 했는지 알아 몰라? 알잖아.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W를 시작하는 그 녀석은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배운 그 녀석이 아니고 나중에 배운 그 녀석이란 말이죠. 의문사가 아니고 뭐다? 관계대명사다. 그래서 얘를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이런 얘기 했죠. 자, 나는 무슨 시제에 못 잊을 거란 말이야? 미래 시제에 결코 못 잊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미래 시제 I will never forget이죠. I will never forget. 그 다음에 아빠가 언제 말했던 거? 과거에 말했던 거니까 what he say의 과거형 said 오겠죠. what he said. 그리고 얘는 이번에는 아까처럼 간접의문이 아니고 the things that he said, the thing that he said로 바꿔 쓸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는 뭐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네. 됐습니까? 여기에 각각 보면 일단 여기에 하다 말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됐습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보지 말고 답을 보지 말고 좀 문장을 이렇게 익힌 다음에 각각의 빈칸이라든지 알맞은 거 고르라는 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니까 이거 왜 이거 중에 이거 왜 고르라 그랬지? 이 빈칸을 왜 비워놨지? 생각해보면서 이렇게 학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 개 되는 건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배운 거 이렇게 학습 좀 하시고요. 오케이. 준비됐습니까? 지난 시간에 너 길게 했었지? 짧게 했었나? 맞지? 응. 이 정도 하면 이 정도 배분이면 되죠? 안 해도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글에 시작할 때 뭐 아트, 무비, 그쵸? 그 다음에 노블이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뭐 아트는 헨리 마티스의 하모니 레드를 봤고요. 그 다음에 무비로는 뭐 시크릿 라이프 오브 월터 비티 봤고요. 노블이 빠졌죠. 소설. 그래서 리차드 바크의 뭐 갈매기 뭐 조라단 리빙스턴 갈매기의 꿈이란 제목으로 뭐 서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뭐 저도 고등학교 시절 때 매우 감명 깊게 엄청 감명 깊게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혹시 읽어봤나요? 갈매기의 꿈? 저... 왜 여태 안 읽어봤어요? 이 좋은 책을 꼭 읽어보세요. 자, 갈매기의 꿈 어떨 때 읽으라고 되어있냐? When you feel like you don't fit in. 됐습니까? 자, 여기서 일단 여기 feel like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feel like feel like 뒤에 어떻게 생긴 게 오냐면요 누가 다가 보이죠. 됐습니까? feel like 문장 하면 누가 뭐뭐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다겠죠 뭐. 됐습니까? 그 다음에 fit in의 뜻은 어울리다 라는 뜻이죠. When you feel like don't feel it. 여러분이 그러니까 뭐 따대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 뭐 이런 겁니다. 어울리는 것 같지 않을 때.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뭐 쓴 사람 이거는 뭐 라이터의 이름이고요. 작가 이름은 리차드 바흐고요. 그 다음에 책 제목은 조나단 리빙스턴 시걸. 뭐 이게 이제 뭐 갈매기 조나단 리빙스턴인데 이 시걸은 갈매기란 뜻이고 얘는 뭐 고유명사입니다. 누군가의 이름, 갈매기의 이름. 우리말로는 갈매기의 꿈이고요.
오케이. 뭐 일단 첫 문장 뭐 특별한 거 없죠. 뭐 that 요 정도 얘기할 거고. 나 조나단 리빙스턴 시건 knows. 뭐 소설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현재 시제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뭐 갈매기 조나단 리빙스턴 시건은 알고 있는데 he is different from others. 자신이 그가 타인과는 다르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난좀 남들과 좀 달라. 입니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instead of 나왔으니까 뭐 이렇게 생긴 거겠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는 spend a doing 이라는 거 알아주셔야 되겠죠. spend a doing. spend a doing 하면 a doing 하는데 a를 쓰다 소미하다라는 뜻으로써 learn의 형태가 이 형태가밖에 될 수가 없다라는 거. spend a doing. doing 하는데 a를 쓰다. 오케이. 그래서 뭐 fight over 하면 뭐를 두고 싸우다라는 뜻입니다. 뭐 with other seagull 다른 갈매기들과 함께 음식을 두고 싸우는 것 대신에 이 사람 이 녀석은 보낸다. all his time 모든 시간을 뭐 하는데 learning about flying 나는 것에 대해서 배우는데 시간을 모두 쏟는다. 그렇습니까? 이상한 놈이죠. 괴짜죠. 기익이죠. 기익. 뭐 이런 사람들을 보고 기익이라 그런다. 괴짜. 기익. 나무 기익 뭐 이런 노래가 있던데. 됐습니까? 누구 노래죠? Summer Kick 난 혼자였지. 원슈타인하고 뭐그 친구 힙합 별로 안 좋아해? 그렇다 친구. 됐습니까? 됐습니까? 자, instead of 전치사니까 동명사 형태고요. 그니까 그 다음에 spend a doing 꼭 알아두세요. 됐습니까? 모든 시간을 learning about flying 하는데 여기도 ing고 그 다음에도 ing 뭐 그러니까 뭐 러닝이 이꼬라지인 이유는 spend a doing 해야 되니까 그렇고요. flying이 이꼬라지인 이유는 전치사 뒤니까. 또 fighting이 이꼬라지인 이유는 전치사 뒤니까. 그러니까 여기 동사로부터 온 단어는 많은데 그중에 동사인 건 spend밖에 없네요. 나머지는 뭐 fight가 fighting 되고 뭐 이렇습니다. 계속해서 조나단 리빙스턴 시걸의 기이한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계속해서 every day he practices new skills by rolling, spinning, and diving high above the sea. 뭐 대충 뭐 어느 부분에 할 건지 알죠? 그러니까 뭐 이런 녀석 하겠죠. 그러니까 so 매일매일 he practices new skills for flying이겠죠. he practices new skills for flying. 날기 위한 새로운 기술들을 연습한다. by doing에서 뭐뭐 함으로써인 거 알죠? 뭐 함으로써, 뭐 함으로써, 그리고 뭐 하면 구르고, 뱅글뱅글 돌고, 그리고 뛰어드는 거죠. 어디에서? high above the sea. 바다 높은 곳에서, 바다 위 높은 곳에서 뭐 롤링하고, 회전을 하고, 스피닝하고, 뭐 롤은 자기 자리에서 구르는 걸 얘기하는 거고, 스피는 요렇게 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 다이빙은 뭐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by doing이라는 거 정도 보이고요. 다음에 뭐 아직까지 평이하네요. During one of his practices, Jonathan flies through his flock. 됐습니까? 뭐 이런 거는 잘 아시겠죠? 오케이, 뭐 flock 나왔네요. 됐습니까? 이새 떼를 flock이라 합니다. 새 떼, 뭐 의미적으로는 그룹 뭐 이런 뜻으로써. 뭐 중학생이었으면 그룹 했을 텐데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새 때란 뜻의 flock. 뭐 flock이 들어가 있는 단어로 뭐 표현으로서 뭐뭐 flock of a feather gathers together 뭐 끼리끼리 논다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flock of a feather 같은 종류의 flock들이 gathers together 막 함께 모인다. 자, during 어떤 것이 나왔죠. 그리고 아뭐 요거 뭐뭐뭐 굳이 얘기 안 해도 되겠죠. one of 뒤에는 반드시 복수명사. 뭐 우연히 보니까 이제 아래 윗 문장에 다 practice에 s가 붙어 있는데요. 붙어 있는 이유는 각각 다르죠. 얘는 동사의 3인칭 단수라서 does가 들어가 있는 거고, 얘는 명사의 복수라서 s 붙인 거네요. 그니까 그의 연습들 중 하나 동안 연습 중에 한 번은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연습 중에 한 번은 연습들 중 하나 동안 뭐 영어스럽게 하면 그런 뜻인데요. 날아가는데 through his flock 그의
뭐그 세, 그가 속한 세대를 통과해서 날아갔다. 뭐 이런 일을 한 이유는 뭔가 좀, 뭐, 나잘 날지, 뭐, 자기가 나는 그동안 익힌 스킬을 뽐내기 위한 그런 이유일 수 있겠죠? 오케이. 뽐내고 싶었으니까 다음 문장이 자연스럽게 이런 문장이네요. 오케이. 뭐, 일단 문장의 구조 보이고요. 그 다음에 뭐, 요런 거, 뭐, 요런 거 하면 되겠죠. 그니까. 그래서 그 녀석은 뭐 했냐면, 뭐, 일단 누가 뭐뭐 하기를 기대하다라는 표현 어떻게 한다? expect A to do죠. 오형식에서. 내가 뭐 사역동사도 아니고 지각동사도 아니니까 want랑 똑같은 A가 뭐뭐 하기를 기대하다. 그래서 he expects the others, 뭐 the other seagulls겠죠. the other seagulls to praise his amazing ability. 그는 다른 갈매기들이 seagulls가 to praise 하는 것을, 칭송하는 것, 칭찬하는 것을, 무엇을? 그의 놀라운 능력이죠. 놀라운 능력을 칭찬하기를 기대했는데, 뭐 당연히 뒤에 이제 however 같은 거 나오죠. 맞습니까? 자, 일단 이제 amazed가 안 된다는 거라든지, amazing, 뭐 ly 붙인 이런 것도 안 되고요. ed형도 안 되고, 얘가 얘를 놀라움을 주는 능력이니까, 어떤 감정이 들게 하는 거면 ing, 어떤 감정을 느끼면 ed, 뭐 그런 것들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의 놀라운 능력을 칭찬해 주기를 기대했는데, 맞습니까? 그는 누가 뭐 하는 거, 얘들이 칭찬해 주는 것을 기대한다고요? 뭐 amazing ability, 뭐 he expects others to praise, 요런 구조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expect A to do. 그 다음에 뭐 instead they look at him coldly as they now consider him unfit to be a part of the flock 되겠죠. 그러니까 자, 일단 instead는 뭐로 바꿔서도 무방하다. however와 같은 거죠, 지금. 됐습니까? 그러나 대신에 뭐 unexpectedly 이런 거 써도 되겠죠. unexpectedly. 그다음에 the others look at him coldly. 다른 녀석들이 그를 어찌 쳐다본다? 차갑게 바라본다. 자, 여기에 콜드가 올수 없는 이유는 당연합니다. 여기 만약에 콜드가 온다 그러면 몇형식이란 얘기고 오형식이란 얘기고, 그렇다면 so he is cold 가 아니란 말이죠. 됐습니까? 그가 차갑다가 아니고 얘가 하는 일은 얘를 꾸며주고 있고, 동사를 꾸며주려면 당연히 형용사 형태가 아닌 부사요. 어찌 바라본다? 차갑게, 냉정하게, 냉담하게. 그래서 그가 냉담하다가 아니죠. So he is cold가 아닙니다. 그래서 coldly 그거요. 오형식이 아닌 거고요. 그 다음에 이 as에 주목한 이유는 얘가 because랑 바꿔 쓸수 있고 since랑 바꿔 쓸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다 다른 시골들을 look at him coldly, 그를 냉담하게 바라본다. 왜? 그들이 이제 뭐 하기 때문에? 역이기 때문에. 자, A가 어떻다고 여기다가 보이죠, 이번에는. 그쵸? A가 어떻다고 여기다라는 표현은 뭐다? consider A 어떤이라는 오형식으로 표현하면 되겠죠. 뭐 think of A 어떤 이겁니다. A가 어떻다고 생각한다. think of A 어떤, consider A 어떤, view A 어떤, regard A 어떤. regard라는 단어도 만나본 적 있죠? regard 여기다. 됐습니까? REGARD regard. they now regard him unfit. 오케이, unfit은 아까, 아, 여기에 잠깐만 보면요, fit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요것 때문에 좀볼 필요가 있겠네. 여기에 fit은 동사입니다. 그쵸?
그럼 이제 unfit도 동사가 될수 있는데, 그러니까 fit이라는 단어 자체가 동사로도 쓰이고 형용사로도 쓰여요. 지금 형용사로서 여기 와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fit이 어울리다도 되지만 어울리는도 되고요. 얘는 어울리지 않는이라는 형용사 자격으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to 부정사에 대해서 한번 고찰해 보면, 지금은 뭐 만들고 있냐면, 어찌 어떤 만들고 있죠? 어찌 어울리지 않는 to be a part of the flock. 새떼의 일부가, 그러니까 일원이 되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이런 뜻이죠. 그래서 얘는 어찌 어떤 만드는 to 부정사의 무슨 형용법이다? 부사형법입니다. 이게 이제 지금 뭐하고 똑같은 to 부정사냐면요. easy to use 하고 같은 to 부정사야. 어찌 어떤 사용하기 쉬운. 어찌 어떤 그 셋대의 일원이 되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투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있는 비동사는 요 형태밖에 안 된다는 거. 원형이라든지 ing라든지 이런 것들은 안 됩니다. 그래서 어찌 어울리지 않는 to be a part of the flock 하기에는 unfit 하는 이라는 unfit to be a part of 이런 형태를 사용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뭐 바로 한번 회고해 보면, 뭐 요거 대신에 뭘쓸 수도 있다라는 얘기 했었죠? 됐습니까? 그다음에 뭐 그들은 어찌 뭐 한다? 요거 뭐 어떤 형태다? 됐습니까? 그다음에 요거 이제 B로 시작하는 거 말고 딴거 썼죠? 뭐 S도 있고 A도 있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이게 어찌 어떤이죠. 어찌 어떤, 어찌 어떤. 그래서 instead they look at him, they look at him 뭐였더라? coldly죠. instead they look at him coldly because 말고 as they consider죠. as they consider whom, him, 어떤, unfit, 어찌 unfit to be a part of the flock 이었습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그는 tries his best to rejoin the flock. 뭐, 투부정사의 의도를 나타내는 뭐뭐하기 위하여 부사적이죠. 조나단이 뭐 한다? 최선을 다한다. 왜? to rejoin the flock 하기 위하여. 그래서 이 경우에는 모두 가능한 투부정사 in order가 가능하죠. in order to rejoin the flock. 그리고 뭐 요거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군대. 여러분들 의도를 나타내는 구, in order to. 근데 의도를 나타내는 절로 표현하는 방법도 배웠죠. 절로 표현하면 to rejoin the flock은 뭐로 바꿔 쓸 수도 있다. so that he 예 쳐다봤으니까 can rejoin the flock 이것도 가능하죠. so that 주어 동사 누가 뭐뭐 하기 위하여 배운 적 있죠? 처음 봅니까? so that 주어 동사 하면 누가 뭐뭐 하기 위하여 라는 의도를 나타내는 절입니다. Jonathan tried his best so that he can rejoin the flock. 됐습니까? 또 in order that도 돼요. in order that he can rejoin the flock. 오케이. 그래서 뭐 Jonathan tries his best. 최선을 다하다라는 표현 통째로 알아두시고요. tries his best 또는 뭐 does his best. tries his best. Does his best to rejoin the flock. 뭐 join 하면 끼다인데 rejoin해서 다시 끼는 거죠. To join the flock again 이 말이죠. To join the flock again so that he can rejoin the flock. 오케이. 그다음에 but he is no longer satisfied flying information with the other seagulls, as it knows how wonderful soaring above the clouds really feels.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살펴보겠죠? 동의하십니까?
오케이. 노른 거 하면은 뭐 의미적으로는 not하고 같은 뜻인데 뭐좀더 not하고 다른 것은 더 이상 뭐뭐 하지 않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not 들어갈 위치에 노른 거 들어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문장의 전체적인 구조가 뭐가 보이냐면요. 뭐 일단 뭐 not 이런 거 빼고 기본 구조를 얘기하면 be satisfied doing입니다. be satisfied doing. doing 하는 걸로는 아니 doing 하는 것에 만족하다. 여기에 뭐가 생략됐다고 볼수 있냐면 be satisfied with이죠. by를 쓰지 않는 수동태 할때 썼습니다. 됐습니까? But he's no longer satisfied with flying in formation with other seagulls as he knows how wonderful soaring above the clouds really feels. 노런 거 하면 더 이상 뭐뭐 하지 않다고요. wish이 생략됐으니까 여기에 fly의 형태는 빼박 ing 동명사 형태 와야 된다는 거. 뭐 satisfied도 마찬가지죠. 다른 형태 안 되겠죠. 만족하 입장 바뀐 어떤 시 써야 되고 뭐더 이상 만족하지 못한다. 뭐 하는 것, 날아가는 것, 어찌 날아가는 것, 다른 갈매기들과 뭐를 이루어서 포메이션. 포메이션 하면 어떤 뭐 이런 뭐, 뭐 마른 목골 이런 형태를 얘기하죠. 그다음에 as는 계속해서 because 대신에 as죠. because since 그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이시 되고 있죠? 그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은 지금 여기가 지금 뭐다? 여기서 how부터 시작해서 끝까지가 뭐다? 문법적으로 간접의 뭐야? 의문문이죠. 간접의문. 어순 조심해야 되는 그거죠. 그리고 soaring부터 시작해서 soaring above the clouds 했듯이 구름 위로 치솟아 올라가는 것 암만 길어봤자 이시죠. 그래서 지금 어순이 뭐가 되고 있다? 간단하게 보면 how wonderful it feels를 하고 있죠. how wonderful it feels. 그러니까 직접 물어보면 how wonderful does it feel 할 건데 그걸 안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의 문법은 뭐다? 간접 의문문이다. 그래서 그거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환상적인 느낌이 드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How wonderful it feels입니다. 기본 형태로 하면 How wonderful it feels. 직접 물어보면 How wonderful does it feel? 그래서 How wonderful 뒤에 어순 주의해야 하는 문법이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거 Soaring above the clouds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 뭐다? 동명사 주어죠. 동명사 주어니까 단수 취급하니까 feel의 형태는 빼박 it feels와 맞춰줘야 되겠죠. does가 들어가 있는 형태. 됐습니까? 오케이. 뭐좀 얘기한 것들이 많이 있었고요. 옆에서 한번 되새겨 보면 뭐 그러나 구름들 위로 멋지게 날아오는 것이 얼마나 신나는 일인지 구름들 위로 멋지게 날아오르는 것 아, 만 길어봤자 이시 되니 모르는 얘기 했고요. 됐습니까? 얼마나 신나는 일인지라고 돼 있는데 얼마나 신나는 기분이 드는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때문에 할때뭐 B로 시작하는 거 A로 시작하는 거 있고요 S 다른 그래서 어떻게 해줘 여기서부터 다른 배영 이루어 나는 어떻게 뭐할때뭐나는 것에게 형태 주의하는 또 날다가 어떤 형태가 되어 있는가 오케이 시제가 전체적으로 현재니까 he is 더 이상 아니다 no longer satisfied with 생략하고 flying이죠 he is no longer satisfied with flying with 아 in a formation with other seagulls as he knows how wonderful it feels인데 is을 how wonderful soaring above the clouds really feels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How wonderful it feels. How wonderful soaring above the clouds really feels. 그러니까 이렇게 그 날아오른다, 치솟아 오르다, soar라는 어휘입니다. 위로 올라가다, soar.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서는 뭐 이거냐 뭐 A냐 1-B냐 아니면 아무 상관없는 두 번째 배운 녀석이냐 뭐 이런 얘기. If you have ever felt a little bit different, take Jonathan Lewis' message to heart. 오케이.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내가 지금 1번에 A냐 B냐는 얘가 조건이고 조건이냐 아니면 가정이냐라는 얘기입니다. 조건이든 가정이든 해석은 만약이죠. 근데 지금은 뭐겠다? 얘는 조건이죠, 조건. 잊지 않았던 일, 현재 아닌 거를 얘기한다든가 아니면 과거에 아닌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만약 한 번이라도 다르게 느껴본 적이 있다면, 이라고 하는 제일 먼저 배운 if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선택된 시제가 뭐냐면 요걸 사용해서 요런 것도 들어있으니까 경험적이죠. 한 번이라도 만약 느껴본 적이 있다면. 그 다음에 a little bit은 뭐몇번 얘기한 적 있죠? 뭐로 바꿔 쓸수 있다? slightly죠. 살짝, 약간. If you have ever felt slightly different. 그리고 이제 여기 해석하면 네가 한 번이라도 다르게 느껴본 적이 있다면이니까 애들이 뭐 여기 혹시 differently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feel이 감각 동사 뒤에 무슨 시? 형용사 와야 되겠죠. 맞습니까? feel well이 아니고 feel good이잖아요. 그래서 differently 같은 형태가 오면 안 된다. 해석은 다르게 라고 하지만 다르게 생각한다는 think differently죠. 하지만 여기는 어찌시 올 자리가 아니고 형용사 와야 할 자리라는 거 형태를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뭐 명령문이네요. 그 뒤에 take it to heart 하고 있죠. take it to heart. 그걸 마음속 깊이 새겨라. 존나단 리비튼 시걸의 메시지를 마음속 깊이. 여기 heart는 이게 이제 만약에 심장이란 뜻이라면 여기에 이런 게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심장이란 뜻이면 어떤 thing, 물건이니까. 하지만 얘는 thing이 아니고 아이디어죠. 사람 같은 추상 명사죠. 그래서 여기 이런 거 오면 안 되는 거고요. 마음 속에. 그러니까 뭐 여기는 의미적으로 mind하고 같은 뜻이죠. Keep that in mind 이 말이죠. Keep it in mind. Take it to heart. 오케이. 그래서 뭐 이거에 뭐한 번이라도 있다면 그래서 무슨 시제 썼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됐습니까? 뭐 그래서 if you have ever felt differently 주의하라죠. If you have ever felt different, take it to heart. 이것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세요. 이거 좀 평이하다 이 부분은 문법적으로. 평이하다 그랬더니 조금씩 어려워지기 시작한데. 자 일단 don't be afraid of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요런 거 얘는 왜 있고 얘는 왜 있냐라는 거. 그렇죠? 얘는 왜 있고 얘는 왜 있고라니냐.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오면 안 된다라는 거 얘기하겠죠. 그래서 일단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다르다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요. 다르다라는 것. 얘가 일단은 얘는 다른인데 얘 붙이면 다가 됐고 그 다음에 얘까지 붙이면 것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런 형태들이 있는 거고 be 뒤에 형용사 와야지 부사 올 자리 아니죠. 그러니까 그래서 요런 뭐 요렇게 생길 수밖에 없죠 지금. Don't be afraid of being different. 다르다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오케이. 그래서 요거 어떻게 표현되어 있다라는 거. being differently가 아니고 being different. don't be afraid of being different. 뭐 이런 것들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there is no need to apologize for being the way you are. 요거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요거 조금 우리만스럽게 해석하는 기술이 좀 필요하겠죠. 일단 문법적으로 얘는 이 짓을 하고 있는 녀석이고 얘가 명사니까 얘가 필요하다가 아니고 명사로서 필요죠 필요. 그러니까 얘 투부 정사의 무슨 용법이다? 형용사적 용법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 for being the way you are 하면 네가 있는 그대로 때문에 너 자신의 모습 그대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렇죠. 너의 있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사과할 필요는 없다. 너가 있는 너 자신의 모습 그대로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해줬다는데 이런 거 이런 부분을 이제 뭐로 내기를 좀 좋아하냐면 이거 서술형으로 좀 내기 좋아해요. 많이 쓰이는 표현이기 때문에 for being the way you are. For being the way you are. 네 있는 모습 그대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요거 만나보면 이제 이게 요 대신에 뭘 써도 되겠다라는 거 보이죠? For being how you are 해도 되겠죠. 여긴 이 자리는 관계부사 있을 자리니까. 뭐는 없다. 뭐는 없다는 것도 같이 챙겨놓으면 되겠죠? The way how는 없다. The way만 쓰든 how만 쓰든 둘중 하나만 써야 된다는 문법이죠. For how you are, for being how you are, for being the way you are. 자, 그 다음에 to 부정사 형용사용법에서 이렇게 There is no need to apologize. 어떤 필요가 없다. 사과하기 위한 필요, 사과할 필요 없다. 이것도 많이 쓰이는 표현이 생활에서 이 문장 자체가 되게 많이 쓰이는 사과할 필요 없어. There is no need to apologize. 그 다음에 뭐 이것도 설마 뭐 이런 거 써놨는데 틀렸다라는 거. 얘는 동사 올 자리지 명사 올 자리 아니죠. Apology가 아니고 apologize라는 동사가 와야 되겠습니다. Apology는 사과라는 명사죠. There's no need to apologize. 근데 뭐 설마 이렇게까지 내겠나? There is no need for apology는 되겠죠. for 뒤에 명사 오면 되니까 사과를 위한 필요는 없다. There is no need for apology. There is no need to apologize. 됐습니까? being the way you are.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과할 필요는 없어. 그다음에 this is what makes you special. 오케이. 그래서 제일 먼저 배운 거다. 나중에 배운 거다. 그래서 뭐로 바꿔 쓸수 있다? The thing which that이죠. 아, 생략할 수가 없네. 뒤에가 나왔으니까. The thing that, the thing which죠. This is the thing which you makes you special. 오케이. 그래서 make a 어떤이지 어찌 오면 안 되겠죠. 이것이 너를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 다음에 this가 가리키는 건 바로 being the way you are죠. 또는 뭐 the way you are.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The way you are is what makes you special.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가 너를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The thing that makes you special이다. 일단 뭐 make a 어떤도 보이고요. 관계대명사 의문사 말고 관계대명사 what 보이고요. the thing 되시고 this가 가리키는 건 being the way you are.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것이 너를 특별하게 해주는 거다. 계속해서 똑같은 녀석이죠. 연달아서 관계에서 what 나왔고요. 그다음에 once가 요렇게 생기고 뒤에 이렇게 주어 동사 SV라고 이제 여러분들 하죠. 학교에서 SV. 그러면 얘가 접속사란 얘기고, 접속사로선 뭐로 바꿔 쓸수 있다? if하고 같은, 일단 뭐뭐 하면, 만약 뭐뭐 한다면이라는 조건의 접속사 once죠. 일단 뭐뭐 하면. 그래서 절대로 여기다가 버르장머리 없이 뭘 쓰지 마라. will 쓰지 마라. 이것도 조건절이죠. 일단 네가 포용한다면, The thing that makes you different. 계속해서 different이 안 되는 거 보이고요. 너를 다르게 만들어주는 것을 네가 포용하게 된다면, 감싸안게 된다면, embrace 하게 된다면, embrace, 껴안다, 포용하다. 일단 네가 embrace 하면 the thing that makes you different. 면 learn. 명령문이죠? 그 다음에 원급 비교 나오고 있습니다. 배워라. As much as you can about 요걸 잡아오고 있죠. 됐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네가 네가 할 수 있는 한 많은 것을 배우도록 해라. 그거 뭐 너를 다르게 만들어 주는 것에 대해서. Once you embrace what makes you different, 너를 다르게 해주는 것에 대해서 네가 일단 포용 받아들 아 인정하게 된다면 learn as much as you can about what makes you different. 너를 다르게 해주는 것에 네가 남들과 다른 점에 대해서 최대한 많이 알아보도록 해라. 됐습니까? 내가 남들과 다른 게 뭘까? 깊은 고민을 해봐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여기에 이제 요 녀석에 대한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뭐 받아들이다. 뭐 이로 시작하는 어휘 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당신을 남과 다르게 만드는 것. 요 부분. 그 다음에 가능한 많은 것. 네가 할 수 있는 한. 네가 할 수 있는 한 많은 것을 배워라. 그래서 once you embrace it, once you embrace, once you embrace what makes you different, differently 안 된다 했죠. What makes you different? Learn as much as you can. Learn as much as you can about what makes you different. 그러니까. 그 다음에 keep perfecting that special skill that makes you different from the rest of the world crowd. 뭐 약간 의도가 뻔하게 좀 보이고 있죠. 뭐 이런 거 얘는 왜 이렇니? 오케이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명령문이죠. 기본적으로 동사 원형으로 뭐해라? keep이 여러 가지 뜻인데 이렇게 뒤에 keep은 누구처럼? enjoy처럼 동명사만 목적으로 가지니까 perfect가 뭐 to perfect 같은 다른 형태는 안 됩니다. enjoy 종족입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하는 것을 계속해라 이런 거죠. 계속 완벽하게 해라. 그래서 이 that은 네가 그동안 배운 8가지 셋 중에 네가 제일 처음 배운 뭐 지시 형용사죠. 됐습니까? 뭐 이거 뒤에 뭐 문장 나왔으니까 겉 만드는 대시니까 뭐 생략할 수 있니 없니 하면 생략할 수 없습니다. 생략한다고 하면 안 되고요. 저 특별한 기술 그리고 that special skill은 뭘 가르치고 있냐? it을 가르치고 있고 또 what makes you different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keep perfecting What makes you different? 그 다음에 이번에 that은 이번에는 관계사죠. 관계사 스킬을 꾸미고 있습니다. 기술은 기술인데 어떤 기술 만들어주는 기술. 그래서 이 that은 which로 못 바꿔 쓰죠. 하지만 이 녀석은 which로 바꿔 쓸 수 있죠. 맞습니까? Keep perfecting that special skill. 저러한 특별한 기술, 남들과 너를 다르게 만들어주는 특별한 부분을 계속 완벽하게 해라. 기술은 기술인데 that makes you different from the rest of the crowd. 뭐 여기는 뭐 이제 어떤 군, 뭐 다른 사람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rest는 무슨 뜻으로 쓰였다? 쉬다, 휴식 이런 게 아니고 나머지 라는 뜻이죠. 그래서 뭐 다른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뭐 그대로 해석하면 군중의 남은 부분들과는 뭐 이런 뜻인데 뭐 쉽게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너를 만들어주는 는 특별한 기술을 저러한 특별한 기술을 계속해서 완벽하도록 만들어라. 됐습니까? 자 그래서 되돌이켜 보면요 뭐 일단 뭐뭐를 계속해라 라는 표현 나와요. 뭐뭐를 계속해라. 그 다음에 완성시키다 finish도 있고 complete도 있는데 여기서는 뭐 finish도 있고 complete도 있는데 얘는 이거죠. 그 다음에 keep이 누구를 좋아하냐 이런 얘기 했습니다. keep이 누구를 좋아하냐.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저 특별한 기술 이렇게 돼 있죠. 더 특별한 기술. 기술은 기술인데 어떤 기술? 만드는 기술이죠. 뭐를 만들어? 당신을 A를 B와는 다르게 라고 해서 이 녀석 뭐 형용사냐 부사냐 주의하라 그랬죠. 형이냐 부냐. 그래서 keep perfecting 이었죠. keep perfecting
저러한 특별한 기술 that special skill. 스킬은 스킬인데 뭐 해주는? That makes you differently, that makes you different, that makes you different from that makes you different from the rest of the crowd. 뭐 이렇게 돼 있던 것 같아요. That makes you different from the rest of the crowd. 됐습니까? Keep on doing만 좋아한다. 뭐 이런 얘기들 말씀드렸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하면 비슷하게 가고 있는 건가? 그 다음에 여기에 못한 거는 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쭉쭉쭉쭉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들 하셨구요. 안녕히들 가세요.